게임 TV. 자, 계속해서 EULCS 썸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기, 아, 정말 코펜하겐 울버즈가 노림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오리겐에게 휘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준비되어 있는 카드들을 픽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리겐의 창 같은 운영에 막혀서 대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코펜하겐 울버즈는 조금 더 이제 심기일전해야 될 필요가 생겼고 오리겐은 어쨌건 계속해서 2위권을 수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네 번째 경기죠. 자이언츠 게이밍과 엘레멘츠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 명단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이언츠 게이밍 어제 유니콘스를 잡으면서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냈고 엘레멘츠도 간만에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정말 프로겐 선수가 하드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사실 어제 뭐 약간의 뭐 이 중간중간에 빈타임 야 뭐 빈틈도 많았고 그렇죠. 역경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엘레멘츠가 굉장히 청강과 같은 1승을 챙겨내면서 조금씩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얻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이언츠 같은 반면에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기에서 후반 지향픽을 선택하고 줄 거 다 주고 네, 버틸 거 다 버틴 다음에 끝까지 집중력 있는 보조를 플레이하니까 유니콘이 알아서 무너졌어요. 어제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두 팀의 양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어제간에 양팀 모두 어제는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굉장히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5주차를 그냥 행복하게 보내고 싶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어떤 경기가 나오게 될지요. 오늘 네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선수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이 두 팀 간의 이제 공통점을 생각을 하면은 페피네로 선수도 그렇고 프로게 선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미드 쪽에 캐리형 챔피언들을 선호하고 그렇죠. 캐리를 좀 좋아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미드 싸움도 굉장히 좀 치열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 팀 다 미드가 굉장히 중점이 되고요. 미드가 망했을 때는 다른 라인도 뭐 딱히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리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양 팀 다 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번에 이제 자이언츠 게이밍과 엘리멘츠가 만났을 때는 자이언츠 게이밍이 이제 엘리멘츠를 잡아냈었거든요. 그때는 뭐 선수 변동도 좀 있었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역경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젠 좀 다르게 됐습니다. 지금 뭐 상대 전적은 단순히 데이터일 뿐 지금부터 이제 달라진 엘레멘츠의 모습을 자이언츠에게 한번 선사해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이언츠가 충분히 강력하다고 평가받고 있긴 합니다만 엘레멘츠 쪽에서는 프로겐 선수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충분히 자이언츠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확실히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니프 선수가 들어오면서 뭐 어느 정도 오더를 내릴 때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이 약간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이전의 엘레멘츠보다는 견고해진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니프 선수가 다시 한번 서포터로 기용이 됐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크레포 선수, 프로미스큐 선수가 떠나고 네, 이제 이제는 니프 선수가 다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코치로 이제 전향을 했을 때는 이 니프 선수가 뱀픽 오더를 내렸는데 이제는 이제 경기를 같이 하면서 함께 플레이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양 팀 다 어제 코고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코고무를 누가 가져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양 팀 다 굉장히 끝까지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제 생각에 이번 경기 좀 길어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확실히 이제 아까 전에 현지 쪽에서도 데이터가 나왔는데 엘레멘츠가 가장 경기를 길게 하는 팀이라는 네.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자 일단 뱀픽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누가 이기던 간에 쉬운 싸움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멘츠의 프로겐 선수가 블러디를 사용할 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모습이고요. 에코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죠. 그렇죠. 승률은 나오지 않았지만요. 에코만 잘했죠. 그렇습니다. 자 잭스까지 벤이 됐습니다. 윌리버 선수에게 계속해서 잭스를 풀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칼리스타 벤 됐고 엘레멘츠의 마지막 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 팀의 미드라이너죠. 페피네로 선수와 프로겐 선수입니다. 뱀픽 구도가 네, 상대방의
상대방이 잘하는 챔피언을 위주로 밴을 하는 그런 구도로 많이 바뀌었네요. 네. 자, 코고보로 밴을 했습니다. 엘레멘트. 자이언츠의 첫 번째 픽인데요. 하이머딩거. 아, 이제 예전에 나왔던 챔피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알리스타나 시비르 정도가 제일 적당해 보여요. 라이즈는 계속해서 살아도 가져가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번 경기에도 그런 확률이 좀 높겠죠. 네. 하이머닝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기억에는 작년도 LCS에서 코펜하겐 울브즈가 영복 선수 탑 딩거를 계속해서 꺼내들면서 네. 벤까지 유도한 적은 있긴 합니다만은 어디까지나 그거는 전략의 일부였을 뿐 대세 픽으로는 좀 애매하죠. 하이머딩거가 자, 아칼리? 오늘 솔랭하다가 아칼리 한번 보긴 했었거든요. 네. 세긴 한데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니더라고요. 자, 일단 11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알리스타 가져와야죠. 자, 엘레멘츠 알리스타까지 자이언츠에게 넘겨주게 되면은 굉장히 풀 텐데요. 집어갈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리스타의 네, 별다른 변수를 만들지 않는 이상 그냥 정글 정도 가져간 다음에 한 번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미드를 굳이 먼저 뽑아서 카운터를 맞을 이유는 없고요. 윌리브 선수도 잭스를 제외하고 요즘 충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만하게 볼 선은 아닙니다. 뭐 헤카림 정도 가져도 될 것 같네요. 레멘치의 선택은 뭐가 될까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알리스타 그리고 그라가스. 그렇죠. 정글을 먼저 뽑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그라가스 렉사이가 모두 풀려있는 상황에서 덱스터의 선택은 그라가스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알리스타를 먼저 집어간 상황. 자이언츠 게이밍 쪽으로 픽이 넘어왔는데 스웨인. 스웨인의 솔랭 자체 승률은 높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대회에서 쓸만하지 않다는 게 일방적인 평이고요. 일단 렉사이 가져간 가운데 스웨인에서 챔피언 변경이 이뤄지진 않습니다. 여기서 잔나나 바드 정도를 뽑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서포터를 뽑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알리스타가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스레쉬도 좋고요. 스레쉬 가져갑니다. 이제 엘레멘츠 쪽으로 픽이 넘어왔습니다. 상대편이 계속해서 본인들이 꺼내던 카드 위주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가져갈 카드에 대한 그렇죠. 고민이 있을 텐데요. 코르키를 준비합니다. 코르키랑 제 생각엔 탑 헤카림 혹은 마오카이 나르도 있고요. 굉장히 무난한 카드들이 많고요. 이 양 팀의 중점은 미드기 때문에 미드 쪽을 프로겐 선수를 위해서 살짝 몰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뭐 피토르나 아지르처럼 무난한 챔피언도 있긴 한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뭐 나르나 마오카이 같은 거 하면서 뽑아서 헤카림이라든지 네. 무난하게 이제 한번 더 보는 식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나르 일단 코르킬 락인 됐고 나르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락이 됐네요. 그러면 이쪽에선 11을 가져갔기 때문에 헤카림이 제일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탑과 미드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헤카림이 말대로 나올지 그 이야기대로 나오게 될지 아니면은 뭔가 또 준비한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를 또 꺼내 들어야 되겠죠. 네, 비토르가 제일 무난해 보이긴 하거든요. 일단 헤카림의 네. 비토르 정도 뽑아서 네, 화력전으로 가는 게 제 생각에는 좋아 보입니다. 자, 과연 자이언츠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20초 남은 상황에서도 챔피언을 선뜻 고르지 못하고 있는 자이언츠 게임입니다. 아직 미드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네, 마오카이를 먼저 고르기에는 좀 시바나 시바나와 오리아나 이제 이쪽도 만약에 락이 되면 공배달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전부터 시바나 오리아나가 좋긴 합니다만 요즘 대세픽에서는 좀 무난한 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뭔가 준비해왔다는 것인데 경기 내용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확실히 이제 이전 경기였죠. 코펜하겐 울브즈는 그렇죠. 오리아나와 그 어떤 이동기 있는 챔피언들을 활용한 궁극기 연계기에는 실패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과연 자이언츠 게이밍이 그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엘레멘츠의 마지막 픽입니다. 프로게임 선수의 미드 챔피언이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 애니비아 한번 쓸만할 것 같은데요? 어?
그렇죠? 한 번쯤은 이 프로게임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자, 애니비아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글쎄요. 빅토르 아지르 그냥 무난한 픽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프로게임 선수 이번 픽에서 한 번쯤 애니비아 보여줄 때 된 것 같아요. 1라운드 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고 어제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네, 아지르 네. 그냥 무난하게 같은 조류긴 하네요. 네. 아지르를 세긴 한데 네 가져갑니다. 비둘기를 골랐네요. 그러니까 이제 새도 이제 뭐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얼음 속성도 있고 그렇죠. 모래 속성도 있고 땅 속성도 있고 이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속성이 다른 새를 골랐어요. 자, 프로겐의 아지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드라인전 이렇게 되면은 오리아나 대 아지르. 오리아나 같은 경우 이제 좀 무난무난하게 하고 싶을 그런 생각일 테고 프로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전 그냥 찔러버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뭔가 저쪽이 들어오는 돌진기가 없이 들어오는 조합이기 때문에 황제의 진영이 굉장히 잘 깔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아지르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뱀픽이 마무리가 됐는데 쉬바나를 윌리브 선수가 꺼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AD 챔피언들을 선호하는 이 윌리브 선수가 어제 경기에 이어서 그렇죠. 오늘도 역시 쉬바나를 꺼내들었는데 얼마만큼의 플레이가 나오게 될지요. 어제 경기에서는 아마 몰라컨 왕의 검 쪽 템트리를 가지 않았었나요? 그런 다음에 상대방을 상대 쉔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플레이를 보여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팀이 다른 두 라인이 어려웠는데 딱 버틸 수 있는 기둥이 되는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게임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양 팀 모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견고해지는 팀들입니다. 어떤 팀이 후반부에 갔을 때 더 단단한지 이것들을 통해서 경기가 결정이 나겠죠. 오늘의 네 번째 경기입니다. 자이언츠 게이밍과 LMH 경기 준비됐습니다. 경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이후 LCS 서머 5주차 두 번째 날의 네 번째 경기입니다. 블루가 자이언츠, 레드가 LMH예요. 자이언츠 페피네로 선수의 스펠이 텔레포트네요. 또 이거는 뭔가 쉬바나의 텔레포트를 성장을 이용 네 성장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오리아나를 이용한 합류 싸움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네 인베를 갔다가 이제 뭐 타워 철거 메타에서 테를 두 개를 동시에 써버려가지고 상대방의 합류를 어느 정도 막겠다. CS 로스를 어느 정도 막겠다 이런 생각으로도 보여요. 굉장히 전략적인 소환사 주문을 들고 나온 페피네로. 그렇습니다. 자주 보이는 스펠은 아닙니다. 그렇죠. 텔레포트가 보통은 뭐 정화나 회복, 점화 정도를 들는데 소환사 주문에서 나름대로 전략적인 플레이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중에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견고해지는 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적어도 엘리멘츠는 위쪽 라인은 안 그래요. 뭔가 이제 팀 전체로 보았을 때는 아쉬움들이 좀 있긴 하죠. 네, 유아오 선수가 저번에 파멸의 돌격이 이제 두 번 잘못 썼다가 한타 두 번 패배하고 그게 이제 패배까지 연결되는 그런 그림을 봤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제 뭐 프로겐 선수나 뭐 탭지 선수, 니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만은 안타깝게도 덱스터 선수와 유아오 선수 네. 조금 집중력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했었어요. 이제부터라도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헬라이브리 쪽에서 한번 리시해주고 빠져나가는 페피네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견제 구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용 성공. 두꺼비도 계속 맞고 있죠? 그렇죠. 네. 두꺼비도 자연체의 편이었어요. 자, 이러면서 탭지지엠 회복이 빠졌습니다. 오, 시작 좋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자이언츠. 탭지지가 집으로 귀환하고 있다라는 것도 마이너스 요소인데요. 그렇죠. 네. 회복도 빠졌고요. 그리고 요즘 나르가 W 스킬 찍으면 정글 캠프 혼자 돌 수 있다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일단 솔랭에서 한번 해보니까 되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한번 시작하고 하나 싶었습니다만 일단은 네, 정상 라인에 섰습니다. 지지가 내려오는 시간 동안 사라지는 미니언 웨이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벌써 2레벨이거든요. 그렇죠. 탭지지는 이제 내려와서 경험치를 먹어야 할 텐데
3분 만에 바텀 라인에 복귀를 했습니다. 뎁지지. 네, 거의 튕겼다가 들어온 수준이. 그렇죠. 솔랭하면 저런 사람들 있거든요. 네, 막 버그 스팟이었나요? 막 알탭 했다가 괜히 그것 뜨고 웹툰보다 웹툰보다가 튕기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니 뭐 담배 피고 온다던가. 네, 그렇죠. 자, 프레데릭이 한번 넘어옵니다. 해도 못 뺄 것 같아요. 시바나기 때문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뚜벅뚜벅 걸어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텔레포트, 나라의 텔레포트를 한번 빼줬고요. 그리고 라인 이득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적절한 동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유아오의 체력을 많이 빼놨기 때문에 순간이동을 활용하게끔 만들어냈습니다. 루비 수정을 완성을 시킨 유아오. 그리고 블루버프를 바로?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넘겨줄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그 확실히 렉사이는 블루가 필요 없는 정글러이긴 합니다만. 네. 네, 먹었어요. 어? 약 올리는 건가요? 하드리시를 해줬네요. 네. 이러면 어허, 약 올린 건가요? 그 뭔가 보통은 이런 구도가 잘 안 나오는데. 네. 정글님이 첫 블루 드시는데 이제 미드는 뭐하냐 이러면서 마치 이제 상황이 좀 역전됐던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우리아나 지금 마나 아무것도 안 남겨뒀거든요. 렉사이 믿고. 그렇죠. 손에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지른 지금 집 갔다가 악마의 마법사까지 들고 왔는데요. 어쩌면 미드라인 쪽은 예, 방금 전 프레데릭과 페피네로가 만들어낸 의외의 장면에서 그렇죠. 예, 프로겐의 숨통이 트일 만한 요소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CS 차이 나면은 전적으로 렉사이 탓입니다. 그렇죠. 렉사이가 미드라이너 불러가지고 블루어플을 먹었거든요. 그렇죠. 진짜 넘겨준 게 아니고요. 이거는 좀 씁쓸하겠습니다. 자, 덱스터 상단부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는데요. 네. 아, 이게 순간 이동이 이럴 거를 대비해서 들었나요? 근데 일단은 사용하지 않고 라인 복귀 했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전멸을 빠질 것 같아요. 나르는 슬로우가 있기 때문에 전멸은 적어도 뺄 각오를 해야겠죠. 네. 네. 윌리브의 전멸이 맞았습니다. 현재 5레벨. 그리고 아드리가 네. 이제 라인을 천천히 좀 올려고 보내죠. 렉사이가 지금 백업을 가고 있죠. 네. CS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미드 쪽에서는 CS가 이제 근소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프로겐이 조금씩 앞서 나가고 있는 구도예요. 방사들 세워서 이제 즐겨내주고 있고요. 정글러들은 일단 렉사이는 아마 상단부 이쪽으로 이동해서 와드 제거하네. 크라가스는 집으로 귀환을 해서 다른 곳을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로 선수의 체력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포션이 좀 남아있었고 프레데릭이 바이게를 잡으면서 시야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윌리브가 순간이동 타이밍이 돌자마자 밤이의 불씨를 완성을 시키고 다시 라인 복귀. 어제처럼 이제 딜템을 빠르게 올리기보다는 밤이의 불씨라는 어느 정도 좀 안정감 있는 아이템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나르가 네 나르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방템을 가야 되고요. 방템을 가게 되면은 일단 아지르와 코르키의 데미지가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신경을 쓰고 방템을 먼저 둘러야겠다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용쪽 파이괴 공략 들어갔습니다. 이제 고요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파밍하고 딜교환 정도만 일어났을 뿐 킬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엘레멘츠 같은 경우에는 경기 가장 오래 지속되는 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자이언츠도 어제 경기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런 패턴 익숙할 겁니다. 네. 계속해서 기반을 다지는 거예요, 이 선수들은. 그렇죠.
중간 이동으로 넘어오는 해피네로. 아직 아테나의 부정화 성대까지는 완성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역시 정글러 렉사이는 집으로 귀환, 그리고 그라가스를 플레이하는 덱스터는 칼날부리 쪽 정글 캠프 돌고 있습니다. 나르는 네 지금 뜨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멸은 빠질 것 같네요. 자, 네, 거리 그라가스 걸리고요. 전멸을 안 쓰고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유아우. 아, 이게 분노 관리가 조금만 더 잘 돼 있었으면은 두 명까지 잡아보는 그런 그림을 볼 수도 있었는데 살짝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오히려 위험하죠. 아지르가 아래쪽에서 내려오고요. 시바나의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유아우 선수가 텔레포트 타고 네. 그럴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 견제 계속해서 견제구만 날려주면서 네, 양 팀 다 굉장히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릴리브 선수를 잡나요? 네. 탐식의 망치를 올린 상태에 유아거든요. 네, 이동 속도가 빨라지긴 합니다. 이거 슬로우 맞으면 좀 위험하죠? 전멸까지 쓰면서 유아우! 퍼스트블러드 유아우가 진격합니다. 이걸 킬각을 보네요. 정말 이거는 부메랑 한번 맞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이동 속도 증가 버프를 통해서 킬각을 받은 유아우 선수의 판단이 정말 대단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윌리버 선수가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그 타이밍에 그렇죠. 제대로 치고 들어가면서 유아우 선수가 솔로 킬을 냈습니다. 그리고 프로게 선수도 블루워프를 챙겼어요. 천천히 천천히 라인 압박 넣기 시작 넣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라가스가 일단은 바텀 라인 바라보고 있습니다. 엘레멘트 근데 시비르의 쓰레쉬라서 각이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정말 변수가 있다면은 네. 네, 변수가 있다면 정글 싸움이나 뭐 인섹트 싸움도 변수가 있을 것 같지 라인전에서는 웬만하면 변수가 잘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더 프로겐이 첫 번째 용을 챙길 준비를 합니다. 피네로가 확인을 했죠. 용을 챙긴 상황입니다. 이제 양 팀이 가져간 용치고는 굉장히 빠른 첫 번째 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경기가 굉장히 길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드래곤을 가져가는 시간도 굉장히 늦네요. 네. 거의 20분쯤 됐을 때 용을 가져가는 팀도 있었고, 프레데릭이 한번 벽 너버로 대기하고 있는데요. 그 전멸이 있어요. 사용 선고도 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헷지지 선수의 전멸과 가프레드 선수의 전멸 교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페피네로! 이거! 이러면서 배치게 스토 폭발로 밀쳐내면서 일단 페피네로의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충격파! 오? 페피네로? 하지만 네, 병사 병사가 있었죠. 프로게인이 킬을 기록합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무난하고 부드럽게 엘레멘츠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만 또 모르는 게 자이언츠 쪽에서 확실히 후반에 좋은 챔 이건 프로겐 여기서 프로겐 윌리브에게 잡히고요. 덱스터는 도망칩니다. 프로겐 선수가 긴장이 풀렸나요? 네. 네, 네. 유어 선수가 라인을 밀어놓고 뒤쪽으로 빠집니다. 페피네로 선수도 이제 프로겐 선수가 전멸을 썼을 때 아차 싶었을 거예요. 그때 반응하기에는 조금 늦은 시간이었죠. 그렇죠. 윌리브 선수가 다시 한번 파밍을 시작을 하고 있고, 바텀 라인 쪽에서는 CS 격차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약 5개 정도 차이. 경기 시작한 지 한 10분 정도 이후에 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 현재 불거인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정글링 이어서 하고 있고, 지금 프로겐 선수의 템 선택이 라인전에서 조금 더 이득을 보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버버비 용액을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네, 기왕 이렇게 차이 벌려 놓았는데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보통 리븐을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초반에 라인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9레벨 찍자마자 그냥 분노의 영향 사가지고 라인전 압박하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곤 하거든요. 근데 일단 프로겐 선수는 아지르로 거기에 영향을 들었습니다. 네. 아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
이거 지금 옆에 렉사 있기 때문에 발길이 끊기면 탭지 선수 아까 전멸 빠져서 힘들겠죠? 아 이거 탭지지까지 잡혀버립니다. 일단 또 자이언츠가 따라오네요. 시바나? 어? 시바나? 덱스터 술통폭발 있고요. 양쪽으로 싸먹히는 건데요. 끊겼어요 궁극기. 용의 분노, 용의강림도 나갔고 수통팔로 뒤쪽으로 밀쳐 노사가 전멸수로 넘치고 네, 네, 있는데 전멸 있긴 합니다만 이거 쿨타임 감소 템이기 때문에 부메랑이 굉장히 빨리 돌죠. 알리스타도 네. 오늘은 이제 탑 정글이 자르니까 아래쪽에서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탭지지 선수가 3분까지 귀하나 이 바텀 라인 쪽으로 내려가지 못했던 게 이건 좀 눈덩이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탑 1차를 엘레멘트가 파괴를 했습니다. 비네로 선수는 일단 어슬이 올 때까지 챙기면서 CS 격차를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고 프로게닉 그 사이에 미드 1차를 파괴하고 유유히 생각합니다. 텔레포트를 먼저 든 상대의 타워를 미는 것은 쉬운 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은 굉장히 빠르게 미드 1차 타워를 밀어줬습니다. 이러면은 내 아즈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죠. 또 미드 1차가 밀렸고 거기에 타워까지 구축했다면 자이언츠 게이밍이 지금 당장 미드 쪽에서 힘을 이제 실을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은 없어요. 김행선수 워프 이제 천천히 챙겨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미드 쪽에 설치되어 있던 아지르의 타워는 포기가 됐습니다. 와 정말 CS를 만들어 먹는 게 뭔지 보여주는 프로그램에서의 움직임이네요. 정말 정글 몹을 싹쓸이 하는데 정말 빠르게 먹습니다. 자 이제 용 1분 10초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엘레멘츠 선수들이 미드라인 한번 밀어봅니다. 그리고 아래쪽 내려가는데 부시 쪽에 와드가 있어요. 엘리멘츠 조합이 확실히 초중반에 위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자이언츠는 성장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용은 그냥 렉사이의 땅굴로 들어가서 쓰레쉬 랜턴으로 빠져나오는 그 정도의 스킬만 노려보고요. 지금 용까지 주고 다음 용 때 싸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용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2스택 정도거든요. 용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서 라인을 밀어놓고 있는 자이언츠. 오리아나가 순간이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탑 쪽으로 올라갔고요. 시바나는 바텀 쪽. 글쎄요 확실히 초중반에는 나르 아지르 그리고 코르키가 시바나 오리아나 시비르보다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거든요. 네.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용을 주더라도 쉽게 주지는 않겠다 이런 움직임을 취해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자 자이언츠 한 번은 용에 대한 욕심을 부려보고 있는데요. 일단 용을 부른 건 엘레멘츠입니다. 이번 용도 넘길 수밖에 없겠네요. 오, 네. 코르키가 먹었어요. 네. 강타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엘레멘츠가 용을 먹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이언츠 게이밍 선수들이 미드 쪽 바라봤는데 미드 역시 프로게임에 넘어오면서 수성이 되고요. 아 그리고 스킬 한 방이 굉장히 중요한 게 금방 이제 쓰레쉬가 사형 선고를 저쪽에 알리스타를 한번 맞춰보려고 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상대가 이쪽 돌아서 합류하려다가 쓰레쉬의 사형 선고를 제외한 나머지 위협 스킬이 없으니까 그냥 직선으로 합류했어요. 거기서 이제 타워 체력이 조금 덜 깎였습니다. 쓰레쉬의 사형 선고 한방 때문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스노우볼이 굉장히 큰 것 같네요. 그리고 사소한 플레이들이 경기 결과를 바꿔버립니다. 집중해야 돼요 양팀. 자 프로게임과 슈기 한번 하단부로 내려가 봅니다. 오, 네, 위험했죠. 중간 이동타가 넘어오는 상태에
현재 용은 이미 진즉에 LMH가 가져갔고 바론 쪽에 1분 약간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일단 LMH는 미드 쪽을 밀기 시작하는데요. 자이언츠가 조심해야 될 게 엘리멘츠의 빠른 바론 타이밍입니다. 엘리멘츠는 지금 단일 대상 데미지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벽을 넘어갈 수 있는 스킬들도 많기 때문에 네, 20분 바론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 지금 텔레포트 타이밍이 좀 애매한데요? 순간 이동을 차려다가 취소했습니다. 너무 애매했죠, 뭔가? 네. 그냥 버텀 1차 타워를 깨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허무하게 날아간 감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드, 오, 일단 돌아왔는데, 아, 그렇죠. 언제 진영. 와, 덱스터. 그냥 들어가면서 구속기로 마무리를 치웠습니다, 덱스터. 오늘 덱스터 선수 컨디션 굉장히 좋네요. 네. 어제는 정말 허무하게 잘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진짜 막 다 이긴 게임, 막 타워 앞에서 속박 걸려서 막 죽고. 그런 경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굉장히 깔끔하게 가플렛을 끊어줬습니다. 네. 근데 금방 진짜 시바나의 용의 강림이 제대로 들어갔으면은 우리나라의 충격파의 연계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별로 황제의 진영으로 잘 막아줬고요. 네. 미리차도 어느 정도 좀 긁어놨습니다. 근데 왜 애니비아를 안 뽑았지 생각을 해봤는데 확실히 아지르가 애니비아보다는 상위 호환인 것 같긴 해요. 벽을 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뭐 캐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뭐 두들기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요. 드디어 들어가고 있는 자이언츠 게이밍입니다. 현재 경기 시간이 20분째 흘러가고 있는데 서로 일단 정비하느라 바빠요, 양 팀. 이 선수들에게 현재 20분이 약 10분 정도밖에 지나간 것 같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통 30분에 끝나는 경기를 한 60분까지는 하니까요. 보통 한 60분 정도는 기본, 30-40분은 기본이고 60분 경기도 종종 하는 양 팀. 그렇습니다. 조합 자체도 완전 후반 지향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네, 와르르 무너지거나 그런 경기 양상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대다 블루버프 양도 받고 있습니다. 페피네로 이제 용 1분 50초 남았고 바론이 등장했습니다. 양팀 서포터 모두 시야석이 있는 상황. 조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리아나가 지금 신발조차 올리지 않고 2코어를 완성을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코어를 조금 더 빨리 완성해서 지금 한타 타이밍이 이득을 보겠다는 건데 이 한타 타이밍은 이번 용 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번 용 싸움에 좀 많은 것을 걸었습니다, 자이언츠. 그 많은 것을 건 싸움에 약 1분 20초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바텀 2차 타워를 압박을 넣고 있는 엘레멘츠. 제 생각에는 시바나의 궁극기를 금방처럼 앞쪽에서 쓰게 된다면 아지르의 황제의 진영에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 네, 뒤쪽 포지션에서 뒤를 덮치는 포지션을 잡는 게 확실히 엘리멘츠한테 위협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시야 장악을 먼저 해둬야겠죠. 지금 당장은 용쪽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와드가 부족해 보여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네, 세 번째 용까지 그냥 줄 생각인가요? 너무 시야가 안 잡혀 있는데요. 이제 좀 앵간하면 가볼 때가 됐습니다, 자이언츠. 네, 슬슬 움직여야죠. 용 타임이 지금 30초밖에 남지 않았고 아까 체크를 했었거든요. XI의 네, 스킬로 했었기 때문에 용 타임은 재고 있었을 겁니다. 네. 유아오가 다시 한번 상단부로 이동하게 봅니다. 유아오 선수는 지금 일단 순간이동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개 선수가 용 나오기 직전에 칼레브리를 잡아놓고 있고요. 미드라인 정리해주고 있는 엘레멘트.
와, 오늘도 정령의 영상을 가네요. 이렇게 가면 확실히 이거 아들이? 아들이? 이러면 또 줘야죠. 빌러진들이 전장 이탈 정도 될 전장 이탈을 해야 될 정도의 네. 체력 소모가 생겼거든요. 체력 소모뿐만 아니라 궁극기까지 받았습니다. 이거는 아들이 선수가 너무 방심했죠. 자, 여기서 용 4스택 3스택 쌓아갑니다. 엘레멘트 자이언츠도 어제 경기에서 다섯 번째 드래곤까지 주고 네, 이겼기 때문에 네, 근데 바론은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른 바론 조심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중앙에서 더 넘어오는 윌리브를 1점 사는 엘레멘츠.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건 오리아나 4인구 프레데릭 대단합니다. 아, 이러면은 대박이죠. 이거 탭치즈 혼자 남아있는데 뒤쪽에서 아드리가 우리아나. 편안하게 딜을 놓고 있습니다. 니프는 일단 죽었어. 니프 죽었어. 그래, 네, 갑프레드 그래 빗나갔지만 와, 이거를 페피데로가 자르면서 바론을 오히려 자이언츠. 근데 이거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긴 택지도 마나가 너무 없어요. 미사일 폭격 마나 조금 있고 인광탄의 데미지라도 들어 일단 막네요. 중간연사고 나열가 넘어왔습니다. 아, 이게 하필 시바나를 물게 돼가지고 포지션이 안 좋게 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네, 프로겐 선수가 신기루를 써서 들어갔고요. 니프 선수가 띄워줬고 요하 선수가 궁극기까지 쓰면서 페피네로 선수가 네, 아닙니다. 세 번 연속 뜬 것 같죠? 네. 옥사이한테 뜨고 트레시한테 뜨고 굉장히 손해 많이 봤습니다. 자, 결과 자이언츠도 한 번 정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거의 따라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금방 플레이가 나온 근원이 텔레포트를 똑같은 곳에 두 개를 탔어요. 그래서 시바나가 텔레포트를 다 탔고 텔레포트 이제 빠졌겠지 싶어서 시바나한테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위에서 오리아나가 나타나서 충격받아 딱 하니까 4인분 들어갔어요. 지리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플레이들을 통해서 이제 밀어놓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경기 자체들이 워낙에 이제 시동을 거는 그 시점 자체가 워낙에 이제 좀 느리다 보니까 그렇죠. 네. 선수들도 초반은 굉장히 좀 편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윌리브 선수 블루 버프를 페피네로에게 넘겨줄 준비를 합니다. 엘레멘트도 그렇고 자이언츠도 그렇고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플레이하고 있어요. 양 팀 다 비슷한 컨셉이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더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일단은 아까 전부터 계속해서 이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던 바론 둥지는 시야가 그 정도 없습니다. 이게 중립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둥지 자체는. 아마 이번 바론 싸움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양 팀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충분히 시바나 오리아나도 바론이 바론을 잡을 때 강력한 챔피언이고 엘리멘트 좀 부드럽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드래곤 싸움이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은 일단 엘리멘트가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고요. 윌리브 선수는 상당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프로겐과 니프 선수가 미드라인을 밀어주고 있는 가운데 용이 약 2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 아디 선수가 니프 선수와 프로겐 선수의 움직임들을 좀 봐줄 생각을 하는데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본인이 위험해요. 진짜 여기서 이제 페피네로 선수의 궁극기 한 방만 제대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진짜 엘리멘트는 작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완전 난리 나는 겁니다.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오리아나의 공 위치를 굉장히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부채 한번
예, 위치 놓치는 순간 엘레멘츠 다섯 명이 똘똘 뭉쳐버릴 수도 있어요. 네, 용 1분 10초 남았고요. 네. 유아오 선수가 탑 쪽을 비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한번 지켜줘야 되거든요. 유아오가 어떤 공간에 물리 데미지를 낼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아, 니프 프로겐 덱스터가 슬슬 올라가는데요. 지금 이제 드래곤 타이밍 다가오니까 어차피 드래곤 다섯 번째까지 가기는 좀 남았고 하론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선택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르 분노. 네. 아, 와 이거 이거는 좀 덱스터 오히려 들어가겠죠. 오늘 이 오리아나가 충격파 하나에 울고 웃는 그런 모습이네요. 아 이거 오리아나의 궁극기 아까부터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너무 허무하게 빠졌습니다. 네. 아디르 선수도 계속해서 집중력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프레드 선수 지금 이거 들어가도 힘들텐데요. 네 포르키가 바텀에 가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니프 선수의 체력이 순식간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충격파가 빈화하긴 했습니다만은 오리아나가 가지고 있는 딜량 자체는 막강합니다. 아지르가 옆쪽에서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해주다가 이제 포르키 들어오면은 물겠죠. 아 슬통폭발 빈나오고요. 니프? 프레데릭? 프레데릭이 땅굴 파고 도망칩니다. 프레데릭 나르 넘어와요. 나르 네 이거는 근데 쫓길 수밖에 없고요. 이거 그냥 쫓아가다가 체력 없을 때 바론이나 드래곤 이게 엘리멘츠 생각입니다. 네 자 일단은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프로겐 아직까지 전투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견제고 달려주고 있는 상황. 오리아나 충격파 지금 11시 12시 지금 온 대가고 있죠. 자 서서히 차오릅니다. 페피네로가 네 렉사이 칼을 갈고 있어요. 프레데릭까지 근처에 당도하고 있습니다. 멉니다. 네. 오, 근데 윌리우가 너무 용감하게 들어갔는데요. 윌리우 선수가 확실히 탱키하긴 해요. 지금 너무 무난하게 컸기 때문에 시바나가 할 수 있는 네,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용을 좀 먹기 위한 플레이가 필요한데요. 아, 오리아나가 좀 너무 갈려있는데 오리아나 너무 멀죠? 오리아나 어디 있습니까? 오리아나 그 사이에 프로겐을 잡았어요. 일단 프레데릭 못 잡게 되면은 나루 궁극기 있나요? 네 시바나를 넘겨주면 안 될 텐데요. 네 시바나도 좀 단단하고 좀 먹기 좀 즐겨요. 그렇습니다. 니프 유아우? 위쪽에서 유아우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일단 프로겐을 잡았기 때문에 딜러가 한 명 부족하거든요. 엘레멘츠 그렇습니다. 프로겐 선수가 너무 허무하게 끊긴 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타는 자이언츠 쪽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죠. 네 자 여기서 자이언츠 게이밍이 용을 챙겼습니다. 이거 노려볼만 했을 텐데 TS 놓친 거. 네 누구 왔나요? 기승전 TSM. 네, 뭐 러스트보이라도 직관으로 왔나요? 국내에서 유럽까지. 그렇죠. 내일 경기해야 되는데. 네, 아지르가 어떻게 잘렸나요? 금방 구도 자체는 좋았습니다. 오리아나가 멀었고요. 아 순식간에 포커싱을 당했네요. 이 윌리브 프레데릭한테. 네, 프레데릭이랑 윌리브가. 그리고 차라리 유아오 선수가 오리아나가 없는 타이밍을 이용해가지고 아래쪽 11호학 쓰레시. 그리고 시바나를 같이 격궁을 시켰으면 오히려 한타 구도가 더 좋게 나왔을 텐데 궁극기 활용도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여러모로 아쉬운 게 많은 한타였어요. 엘리멘츠 입장에서. 네, 이제 또 소황 상태가 되겠죠. 다음 싸움은 이제 용이 다시 한번 젠됐을 때. 그렇습니다. 네, 그때쯤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자체가 아 뭐. 네. 원조예요. 원조 유럽쯤이죠. 네, 굉장히 길고 긴 싸움. 예전에 한국 롤챔스가 이런 기분이었나요? 예. 그럴 수도 있죠. 네. 확실히 좀 이 선수들이 승리를 위한 이 목마름 그리고 조금 더 운영에 포커싱을 두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인 플레이들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이런 플레이를 작년에 이제 슈퍼하쿠루라는 EU 팀에서 이런 플레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슈퍼하쿠루 경기가 나오면은 일단 한숨부터 쉬고 준비를 했었는데 네, 지금 안 보이는 거 보니까 강등 당한 것 같네요. 예, 미추얼 메이커즈죠. MIM이었는데 네. 네, 저번 시즌 11위를 하면서 강등을 당했어요. 예전에는 뭐 시바나 레넥톤 구도, 또바나 그렇죠 노잼톤 네, 또바나 구도. 네 그런 식으로 갔었는데 시바나 나르 구도도
비싼 것 같아요. 뭔가 시바나가 겹쳐지게 되면은 이 구도 자체가 너무 무난무난해지고. 그렇습니다. 네. 뭔가를 상대를 잡아내기도 그렇게 좋은 스킬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네. 도망가기 좋은 스킬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또 잘 잡히지도 않고요. 근데 사실 좀 이 순위 높아지다 보면은 경기 자체는 좀 루즈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막 화끈하게 얼굴 보이면은 야 보인다 싸우자 이거 아니고 지금 싸우면은 우리가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타이밍을 노리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은 조금 뭐 높아진 수준이 높아지는 것만큼 경기는 루즈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어느 쪽에 포커싱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뭐 루즈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박진감 있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일단 뭐 한국 쪽은 운영의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살짝 경기가 길어지는 감이 있고요. 그렇죠. LPL 같은 경우에는 싸움을 중점으로 두기 때문에 갑레드 여기서 사용 성공. 이거 지금 시바나 신격파가 일단 잘 들었어요. 일단 잘 들었어요. 딜로스 시켰고요. 리프 선수의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만 뒤쪽으로 도망칠 수 있습니다. 나르 분노. 사상자가 안 나올 것 같죠? 네, 회복까지 쓰고 프레데릭도 살아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이언츠 쪽에서 들어간 이유가 바텀 쪽에 웨이브가 굉장히 많이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웨이브를 소멸 시키기 위해서 조금 무리하지만 들어가긴 했습니다. 어쩌면 간에 아무도 죽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편의 미니언 웨이브를 적절하게 없애버렸다는 거는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소한 차이가 지금 2000골드의 글로벌 차이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전투까지 2분 남았습니다. 용이 이제 2분 후에 나와요. 그렇죠. 스펠 자체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드래곤 싸움에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미드 쪽을 계속해서 중점으로 두면서 밀고 당기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프레데릭과 가프레드가 함께 바론쪽 시야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드 쪽 대치 보면 사형 선고를 일단 그렇죠. 페피네로 페피네로 그렇죠. 이렇게 아이템을 꾸역꾸역 맞춰나갔던 페피네로 공을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저 공이 그냥 공이 아니에요. 물공이에요. 물공. 완전히 그냥 머리에 맞으면 그냥 가버리는 그 물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에는 물이 들어있지만 바깥에는 불이 돌고 있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이거 민경대까지 타고 왔긴 했는데 우리아나가 충격파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만한 연계기는 없어요. 네. 지금 코치가 경기를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라고 열변을 토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들어갈 거면 뒤쪽에서 나르 들어. 프레데릭 먼저 죽을 것 같은데요. 네. 나르 지금 분노가 너무 좋거든요. 지금 싸우면 좀 많이 불리합니다. 우리 하나 궁극기도 없고요. 뒤를 노린 게 죄는 독이 된 것 같은데요. 알리타 잘 뛰어줬고요. 프레데릭 잡혔고요. 시바나도 잡혔습니다. 이거 나르가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렉사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올라갔던 것 같은데 차라리 적의 딜더 오리아나 시바나 쪽을 오리아나 시비르 쪽으로 보는 게 나았을 것 같긴 하네요. 결과론적인 얘기기지만요. 네. 그러면서 바론을 두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리아나 충격파가 또 있어요. 오리아나 충격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공 잘 봐야 돼요. 자, 계속해서 밀고 당기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스킬 많이 빠졌고요. 일단 바론은 챙겼습니다. 바론은 챙겼고요. 네. TSM 네. 저저번 간에 덱스터 선수는 이번 방금 전 교전으로 인해서 통산 LCS 통산 300번째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파는 2년에게 나왔고요. 예. 드래곤까지 너무 무난하게 내주는데요. 이거 순식간에 격차를 얼리기 시작합니다. 엘레멘트 확실히 탱커를 녹이는 싸움으로 갔을 때는 자이언츠가 훨씬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변수를 만들어내는 상대의 딜러들을 조금 더 위협시킬 수 있는 스킬들은 엘리멘츠 쪽에서 훨씬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시바나가 같이 먼저 들어가서 상대랑 탱커를 먼저 교환하는 그런 싸움으로 해야지 자이언츠가 유리해요. 네. 자, 일단은 바론을 머금고 있습니다. 엘리멘츠 자 슬슬 밀고 내려와죠. 가프레드가 상대편의 움직임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리아나 4코어 나왔고요. 네. 아지로도 금방 한타에서 이득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위험해요. 아까 충격파가 있었더라면. 그렇죠. 있었으면은 니프 죽었는데. 오? 아쉽게 됐고요. 윌리엄 선수. 그렇죠. 탱커 녹이는 싸움으로 가야죠. 아디르, 아디르, 아디르. 네. 자. 아들이군요. 네. 자꾸 헷갈리네. 카풀에도 막 아들이 막 윌리브 이러다 보니까. 아들 만약 좀 힘들죠. 네. 영어 공부 좀 해야겠어요. 자, 일단 계속해서 라인을 압박을 놓고 있는 엘레멘츠입니다. 바론 버프의 힘도 있고 또 도움이 있으면 이제 쿨타임 돌면은 프로겐이 또 타워 하나 지을 수도 있고요. 진짜 이거는 오리아나 궁극기에 의해서 한타의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바나는 이제 3일체 쪽 템트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굉장히 공격 적이진 않습니다. 뭐 방캠을 완전히 둘러놓고 중간에 이제 또 딜템을 하나 올려줄 생각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아지르는 지속 데미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마방템을 하나 정도 섞어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거든요. 일단은 좀 과감하게 섞어줬습니다. 계속해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 미드 쪽에서 이 저항이 거세다 보니까 이번에 탑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르 혼자 바텀 밀고 있고요. 자이언츠 쪽에서 이번에 기대할 거는 어제 경기에서 덱스터 선수가 4-4연계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전멸 쓸어내기. 어? 저기서 나르? 네. 저기도 스타 캔슬했어요. 취소했어요. 확실히 바텀 타워를 미는 게 낫죠. 지금 걸리지 않는 이상이요. 그렇죠. 덱스터 선수가 한번 던져주기를 기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덱스터 선수가 이제 술통을 던지는지 아니면 게이밍을 던지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바텀 라인에서는 슈바나와 나르의 구도가 나왔습니다. 3일차가 완성이 된 슈바나예요. 괜찮아요. 아직까지 자이언츠도 괜찮고요. 엘리멘츠 쪽에서 확실히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덱스터 선수가 술통을 던지지 않고 또, 게임을 던지면 모르는 거죠. 또 벽점에 섰어요. 배치기로 살아 들어갑니다. 덱스터 정말 말이 씨가 될 때. 네. 아 이거는 참 이러면은 이제 다음 싸움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미드 억제기 타워를 이러는 오리아나? 오리아나 위치 봐야죠. 오리아나 위치 봐야죠. 오리아나 위치 봐야죠. 자 일단 쉴드로 버텨냈습니다. 페피네로. 오 이거 신기로 막혔어요. 자 회복수고 도망칩니다. 프로겐 이동속도 증가. 띄우면 아예 네. 전멸이랑 교환. 미심의 충격파가 닿지 않았습니다. 정원관의 전멸을 빼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 와중에 탑타워 밀어냈고요.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포커싱이 한쪽에 쏠리게 되면은 그렇죠. 자연스 게이밍은 속절없이 타워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운영의 주도권 자체가 엘리멘츠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네. 손해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연스 입장에서는. 네. 뭔가 여기서 오리아나를 끊어냈었다면은 네, 탑타워라든지 뭐 미드타워, 바텀타워 이 2차 타워 중에 하나를 가져갔을 텐데 좀 안타깝게 느껴질 것 같네요. 네. 아지를 끊어냈으면 자, 리퍼 유아우 일단은 미드 쪽 정리 들어가고 있고 용이 1분 3초 남았습니다. 프로겐의 전멸이 없다라는 것도 뭔가 이제 변수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신기로만으로 피하기에는 오리아나의 공이 그렇게 느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진짜 싸움에는 오리아나의 공 위치 그리고 프로겐 선수의 포지셔닝에 의해서 게임이 갈릴 것 같아요. 네. 일단 와드 지우고 있는 프레데릭. 일단 용쪽 둥지 근처에서는 계속해서 자이언츠 게이밍 선수들이 해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렉사이의 전멸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오. 네? 어? 네? 예. 마방템이 없기 때문에 진짜 위험했죠 이거. 와드 없었으면은 진짜 비명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대피지 그렇습니다. 블루 버프를 뺏었고요. 미드 억제기 미는 판단 좋습니다. 그렇지만 코그모 코르키가 갈려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네 같이 가야 돼요. 네. 공기 수고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일단 순찰 부적 쓰고 뒤쪽으로 만나가는 나르 공도 좋아요. 오 일단 니프 잘 들어갔고요. 공기 써서 이제 탱킹 시작하죠. 오 우리 아나 대박. 아 세 명 들어왔어요. 근데 백피네로가 아
근데 문제는 펜피네로 잡히게 되면은 프로겐은 아직까지 생생하거든요. 그렇죠. 프로겐 선수 플레이 좋았고요. 아 이거는 엘리멘츠가 순식간에 발사 나갑니다. 자이언츠 이게 펜피네로 선수가 진짜 전멸이라도 쓰던가 아니면 존냐라도 썼으면은 네. 조금이라도 어그로를 끌어줬으면은 나머지 내 선수들이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텐데 바로 죽었습니다. 펜피네로가 충격파를 분명히 잘 썼습니다. 세 명을 묶어냈는데 그렇죠. 프로겐 선수의 포지셔닝도 좋았고요. 네. 네, 아... 페피네로 선수 템 다 팔았어요. 아이템 다 팔고 뭐 사는 거 지금 페피네로 선수가 지금 경기를 포기한 건가요? 자 일단 넥서스 날아가면서 오늘의 네 번째 경기는 엘레멘츠가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확실히 적의 딜러들을 막아할 수 있는 스킬들이 엘레멘츠 쪽에 잘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 파고 들어가는 싸움에서는 엘리멘츠 쪽이 이득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멘츠가 금방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갔고요. 네. 아 이렇게 되면은 엘리멘츠가 2연승을 기록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엘리멘츠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어제 탑정글이 좀 무리를 해서 네 패배의 직전까지 갔던 엘리멘츠가 네. 이번에 자이언츠 게이밍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저건 간에 이 엘리멘츠도 이번 주차 야 2승 0패로 이제 깔끔하게 5주차를 또 마감을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중위권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위권에서 탈출해서 중위권 더 나아가서는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경기를 만나보셨고 저희는 잠시 쉬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H2K 게이밍과 SK 게이밍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ULCS 서머 함께하고 계십니다.